지금 전 세계가 답이 안 나와요. 약육강식으로 치닫고 있다고요. 우경화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대화가 더안 되고 점점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많이 확장해도 우리나라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우겨보는 거죠. 독도도 우리 거라고 한번 우겨보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내 거만 늘면 된다는 거죠. 남의 나라야. 뭐 죽든지 말든지. 이 땅의 정의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이득 보면 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지금 이 우리 주변에 다 그런 나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신 어떻게 차릴 건지. 이 우리 삶과 다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답은 이분들의 내놓은 답은 다 이분들은 명상의 달인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요, 아테네 그 아고라 광장에 딱 서서 밤새 명상합니다. 딱 서서 어떤 하나의 고민에 들어가면 밤새 서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들어가 버려. 명상에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서서 그대로 들어가 버려. 아침에 이제 움직여요. 답을 얻으면 움직여요.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소크라테스 오늘 또 명상하네. 할 정도로 다 명상의 달인들이에요. 명상을 해야 우주적인 마음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작은 마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명상을 힐링용으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통제로. 이해되시죠? 명상해가지고, 이분들이 냈던 답을 다시 얘기해보면, 명상해가지고, 양심 실천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주장하는, 몰라 괜찮아로 참나 찾고, 육바라밀 분석으로 양심합시다. 자명하게 삽시다. 늘 깨어서, 늘 자명하게.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만 살면 된다. 이 답이 핵심인데, 자꾸 거기다 뭘 붙이지 마세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대단한 일인 게요. 여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십 명 모여서도요. 이거 인류가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를요. 정확히 인가하고, 과거 성인들의 노고를 정확히 인가한다는 건요. 이건 아주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지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희망이라고요. 답을 안 사람들이 있다는 건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치료제가 있으면 사는 거죠.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인류는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치료제가 이거라니까요. 예. 과거 이런 인류가 이런 위기에 왔을 때도 이걸로 치료했다니까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양심 버릴 때 생기고, 모든 문제는 양심 지킬 때 해결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양심 지키려고 명상도 하고, 단학도 하고,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염불, 기도, 모든 거에 목표가요. 양심 지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걸 어기시고 열반에 들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그분은 여전히 탐진치의 존재입니다. 탐욕이에요. 나 혼자 살고 싶다. 나 혼자 좋은데 싶다. 인류여 죽든 말든 나랑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 마음입니다.